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 수사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가칭 UN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제사건 TF 소속 오신환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실세로 야권이 지목하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대 학생들 그리고 교수들까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총장 사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이대 학생 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봅니다. 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가칭 UN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제사건 TF. 자, 오신환 의원을 연결해보죠. 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 의원입니다. 네, 자,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 수사까지 거론되고 있던데요. 네네. 이 새누리당,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한 현안으로 보고 있나요? 이게 실로 정말 충격적이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북한 정권에게 주권 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그 찬반 의견을 묻는 그 행위 자체를 북한한테 묻고 네. 또 결제받듯이 그것을 기권으로 표결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F에서 오늘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로 격상시켰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어떤 규명이 필요하다. 예,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미 이제 TF가 아니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됐군요. 예, 예, 진상조사위원회. 예. 네, 자, 저희가 2부에서는 뭐 저 야당을 인터뷰했는데요. 네.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세가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공작이다. 국정의 총체적 네. 실패를 감추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입장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실 문제는 최순실의 문제고 네. 사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죠. 아, 별개다. 네. 어찌 보면 국가의 의사결정하는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북한에게 그 의사를 묻고 허락받아서 그 기권을 표결했던 이런 행위 자체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 네. 최순실의 문제는 저도 명백히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최순실이 뭐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그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그것은 뭐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죠. 근데 네. 지금 말씀드린 북한 저 인권 결의안의 문제는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도 이제 서별관 회의가 이제 등장하는데 거기서 북한에게 묻고 그 주체가 되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네. 거기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혀서 의혹을 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이건 뭐 덮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중대 사안이다. 네. 이 진상은 밝혀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송민순 전 장관은 이제 어쨌든 물었다라는 입장, 그 뉘앙스로 이 회고록에 기록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 조금 전에 이제 전해철 당시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요. 회의 참석자는 네네. 아닌데, 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뭐라고 물어보겠느냐. 우리가 초등학생들이냐. 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송 전 네. 장관의 기억이 부정확하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입장이에요. 16일에 결정을 했고 18일 회의에서는 북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대목은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더 의혹이 더 증폭되는데요. 네네. 지금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요. 네네. 그 핵심 당사자인 문재인 전 실장은 사실은 뭐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약간 시인하는 듯하다가 네. 지금에 와서는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나는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라고 말끝을 흐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그 대변인을 자청하고 있는 뭐 저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결의안에 이미 그 결정됐고 그것을 저 북한에게 통보한 것뿐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사실 내용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네. 이게 만약에 통보가 됐던 아니면은 그것을 허락받고 기권을 했던 결과적으로 이게 초등학생들이 해야 아까 말씀하신 네네. 대로 초등학생들의 일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 행위 자체가 누가 봐도 국정을 운영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로서 또 주권국가로서 의사표시하는데 북한에게 그것을 묻고 결정했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네네. 사실 뭐 또 초등학생 요즘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론입니다. 예. 초등학생을 또 비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진위에 대한 입장들이 엇갈리다 보니까요, 의원님. 네. 결국은 네. 이게 팩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기록물 열람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네. 이게 야권의 입장은 이렇군요. 이 제2의 NLL 대화록 논란을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인데 지난번에 네.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네. 네.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뭐 진상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 열람도 필요하겠고 또 청문회도 네.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난번에는 대선을 앞두고 사실 저희 당의 정문원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네. 지금의 경우는 뭐 뜻하지 않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당시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들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회고록을 통해서 그것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 그 과정 속에서는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네.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통해서 의혹을 좀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뭐 급속하게 확산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네. 야권에서 아까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네. 그 외에 지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과 내통한 것이라고 이제 비판한 것에 대해서 네. 많이 발끈하면서 이 과거 역대 정권의 문제를 좀 짚고 있더군요. 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2002년에 박근혜 당시 미래한국연합 대표가 김정일과 네. 만나서 단독으로 한 4시간의 밀담은 왜 규명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네. 또 했는데 필요하다고 네.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주권 국가로서 본인들의 국제사회에서 의사표시하는 과정 속에서의 의사결정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남북관계 속에서 서로 화해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어떤 방향 속에서의 어떤 협의나 논의는 당연히 지금의 상황에서도 있어야 되겠죠. 네네. 하지만 그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를 결의하는 결의 안에서 그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 당사자인 북한의 눈치를 보고 그것을 물어보고 또 허락받아서 기권을 결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당시 정문원 의원의 NLA 과정에서는 문제 제기였지만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이 누구입니까? 참여정부 당시에 외교부 장관과 또 안보정책 실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18대에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네. 이분이 이런 어떤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네. 이것들은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입장은 이제 국가나 정부가 이 한 행위와 또 네. 야당 의원들의 민간 교류 차원의 행위는 이제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물론입니다. 이거는 국가 통치 행위이고 의사결정하는 국정 운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명백하게 국민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또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남북관계가 네. 경색되기도 했지만 네. 야당의 대표나 야당 의원이 이제 북한을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네네. 이건 또 분위기의 문제겠군요. 뭐 당시에 이제 뭐 정상회담 이후에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2006년도 10월 달에 1차 핵실험이 있었고 네, 네. 지금 현재의 굉장히 엄중한 국가안보 상황 속에서 대북 5차 핵실험까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지금과 같은 이런 의사결정 구조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권국가로서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오늘 문재인 전 대표는 솔직히 네.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관련해서는 허구헌날 종북탈영과 색깔론으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삼고 있다. 새누리당은 네. 북한 덕분에 존속하는 정당이다. 굉장히 좀 강한 비판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단국가는 유일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네. 국민들은 지금 국가 안보의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 북한과 내통하고 내지는 북한의 어떤 의견들을 물어서 주권국가로서의 어떤 의사결정하는 행위가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서 이것을 정치공세 아니면 종북공세 이런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네. 굉장히 인식 자체가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요. 네. 하필 이 타이밍에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나온 것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이게 반기문 네. 유엔 사무총장을 돕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네. 거론이 됐는데요. 네. 이 보니까 이제 33대 34대 외교통상부 장관 선후배고요. 네. 또 이제 뭐 학교도 갔고 또 이 외무고시 출신에 지금 보니까 이 550페이지짜리 책 안에 네. 이 반기문 총장에 대한 언급이 30여 차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데 뭐 혹시 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송민순 전 장관이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 쪽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네네. 당시 참여정부의 외교부 장관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네. 이분의 어떤 뭐 그 내용들 자체를 팩트를 왜곡해서 그것을 기술했다라고 보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백 장에 이르는 메모를 통해서 본인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술한 것이다. 그리고 네. 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이 책을 썼다면 저는 오히려 왜 지금 시점에 썼겠습니까? 더 네. 대선이 다가오는 내년에. 내년 시점에 네. 아마 이것을 내는 것이 좀 합당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책을 이제 발간했는데 내용을 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 여부는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사실 여부는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네.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기술돼 있고 신뢰성이 네. 간다 이런 입장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오신환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화여대가 순실여대냐? 오늘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는요, 이런 학생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이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이 정유라 씨의 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장 사퇴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이대 학생 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최은혜 학생을 연결해 보죠. 자,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최은혜라고 합니다. 네, 그럼 저 최은혜 학생은 무슨 과 몇 학번 되나요? 아, 네, 저는 식품영양학 전공 1, 2학번입니다. 네, 1, 2학번이시군요. 이게 정유라 씨가 1호 학번,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2015년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주변에 뭐 학우들이든지요, 선후배든지,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 혹시 뭐 만났거나 알고 있거나 이게 대학에 다니는데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나요? 제가 뭐 정유라 씨의 개인적인 친분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네네. 최소한 제 주변 지인 중에서 정유라 씨와 직접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봤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네네. 뭐 최순실 씨 자녀분이 입학하던 해에 뭐 정윤의 딸이 입학한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있긴 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 그 학생을 본 학생이 별로 없어서 심지어 자퇴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돌았었습니다. 아, 자퇴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네. 돌았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이슈, 사회적인 이슈가 된 지가 국정감사 전이니까 시간이 좀 흐르고 있어요. 네.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동안 이 이대 학생들이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자, 내부에서 보시기에 총학생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7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의 그런 행동이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시기이고요. 네. 7월 말 미래라이프대 사태 때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네네. 사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7월 말에 학교 본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미래라이프대를 반대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83일째 분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뭐 그 외에도 9월 10일에는 총장 사퇴나 학내 의사결정 구조 민주화 등을 비롯한 그런 의결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3천 명이 넘는 이화인들이 참석을 해서 거의 역사상 최다 인원인 뭐 학생총회에 참여를 하기도 하였고 뭐 그 이후에는 뭐 촛불 피켓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행진 시위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한 일주일간 진행했던 비리척결 총장 해임 요구 서명에는 한 5,700명 분들이 서명을 해주신다든지 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행동을 해주시고 계시고 뭐 심지어는 총 3차례의 총시위에는 각각 만 명이 넘는 그런 네. 재학생 졸업생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목소리나 행동이 학내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학내에서는 뜨거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자, 오늘 네.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 최경희 총장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애초에는 네. 이게 교직원과 학생이 참석하는 간담회인 줄 알았는데 오늘 교직원만 참석을 한 거죠? 아, 그게 학교에서 총 두 개의 간담회를 열은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4시 반에는 교직원 대상, 그리고 6시 반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열었는데 네네. 그게 비공개 간담회여서 뭐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출입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총학생회장인데 거기 참석은 안 하신 거예요? 아, 일단은 그 자리에 그 자리 자체를 학생들이 보기에는 학교가 뭐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은 하지 않고, 그 앞에서 학생들이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 거의 한 1,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서. 네, 그러니까 간담회는 어찌 보면 학생 측은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오늘 어쨌든 보도된 바로는 비공개 간담회라고 하셨지만 특혜는 없었다. 이런 입장이 총장의 입장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학생 측에서요. 이 정유라 네. 씨의 입학 과정과 재학 시절의 특혜 제공 의혹은 매일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 학생들 네. 입장에서 좀 문제 삼는 부분은 어떤 대목인가요? 학생들이 문제를 삼는 거는 사실 뭐 딱 하나를 꼬집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부정 입학부터 학사 전반에 걸친 그런 말도 안 되는 특혜 제공들에 대해서 전반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원서를 접수할 때 그걸 알게 된 입학처장이 총장한테 박근혜 최순실 정윤회 구도를 설명했다고 하는 것도 정말 말이 되지 않고 네 그리고 입학처장이 심지어는 평가위원들에게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지시를 했던 바도 밝혀지고 네. 있고요. 그때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이 바로 최순실 때 자녀인 정유라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원서 마감일 이후 수상 실적은 원래 반영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최순실 때 자녀분은 원서 마감일 이후에 딴 금메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지원 자격 자체가 원래는 개인전에서 딴 수상 실적만 이제 인정이 되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최준실 씨 자녀분은 심지어는 개인 실적이 아니라 단체전에서 수상한 실적으로 네, 지원을 했는데 그걸 합격시켜준 사례입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뭐 과제물 문제 같이 네. 수업을 들은 학생의 데자부 붙은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화여대가 이제 미션 스쿨이라. 네. 이 채플 학점을 꼭 취득해야 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꼭 1학점씩 채플을 이수를 해야 되고 매 학기? 네, 매 네네. 학기여서 총 8학기를 채플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그게 굉장히 출결이 엄격해서 이제 뭐 10시 채플이다 그러면 3, 4분만 지나도 들어갈 수조차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 학기에 뭐 두 번을 이제 뭐 6분의 1 이상은 이제 빠지는 안 돼서 네네. 두 번까지 정도는 뭐 결석을 하더라도 이수를 할 수는 있지만 네. 그 이상 빠진 학생들은 이수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뭐 어떤 학기가
그 학생이 수업은 제대로 안 갔는데 채플은 이수가 되어 있다고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여러 수업이 다 문제겠습니다만 좀 대표적인 게 이건 모두가 다 공통으로 이수해야 되는 거니까 이 채플이라는 게 지금 이화여대 캠퍼스 내에 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 대강당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30분 정도 뭐 무용채플, 뭐 공연채플, 말씀채플 이런 식으로 그 주마다 약간 테마 같은 건 있는데 이제 기독교 이제 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그런 훈련 학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채플에 출석을 안 했음에도 학점을 누군가 줬다, 이수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걸 주관하는 교목실에서는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리 출석조차도 징계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학생이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것 또한 굉장히 심각한 특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결석을 하면 이수가 안 되겠지만 대리 출석은 부정행위잖아요. 자, 이 미래라이프 대학 이 문제 아까 7월부터 83일째 농성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 정유라 씨 특혜 의혹인데 특혜라고 보십니까? 특혜를 넘어서서 이거는 대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정말 우리 학교의 학사 전반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과 이사회가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되고 이사회가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학생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요. 이 미래라이프 대학 논란 당시에 외부의 시각은 두 가지로 엇갈렸어요. 자, 이대생들이 또 순혈주의 아니냐, 집단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혹시 어떤 답 있으신가요? 이거를 순혈주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미래라이프대를 반대한 이유는 비단 이것이 뭐 입학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비판을 했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학생들과 제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해온 맥락들이 있었고 그 맥락 속에서 이번 미래라이프대 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일어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미래라이프대를 통해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전공 자체도 굉장히 여성의 성 역할을 고정적으로 만들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서 높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의 최은혜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당신의 재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재규어가 보장하는 재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재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살살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10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중심에 힐스테이트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와 바다 조망, 송도 최초 IoT 생활의 편리함까지 탁월한 송도 브랜드타운의 미래가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문의 032-834-8890. 현대건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